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. 방금 보셨듯이 나무에서 아주 기분 좋은 푸릇푸릇한 새 잎들이 돋아나고 있는 참 기분 좋은 봄날 아침입니다.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로에 놓일 이번 선거 여러분들 꼭 소중한 투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가지 선거 이슈 중에 이른바 조국 백서를 편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김남국 후보가 여성의 신체 사진을 두고 부적절한 멘트를 했다는 방송에 출연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민주당과 해당 후보는 그 방송에 참여했던 게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. 잠시 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